보마 유튜브 잘 보고 있습니다. 2015년 3월에 가입을 했는데요. 90% 실비보험 가입했고 눈 백내장 원시근시로 지금 수술이 안 된다는 의사님의 말씀. 보험 측은 노안은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병원 측은 90% 나온다고 하는데 고민 중입니다. 다초점 렌즈로 수술해야 되는데요. 나이는 67세입니다. 노안 부분은 보험에서 지급이 안 된다고 한다고 저한테 문자 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통화를 해보고 어떤 사유인지, 그리고 제가 저한테 가입은 안 했지만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그냥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안 주려고 아주 그냥 아유 나쁜 시키다 아주 그냥 아유 네 맨날 싸워요 저도. 아유 진짜 지겨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제일 자세히 잘 알려주시는 거여가지고 좀 네. 알려주시면 좀 안심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물론 저한테는 보험 가입은 안 했지만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좀 도움을 드리려고 전화 드렸어요. 네. 네. 일단은 그 어머니께서 2015년에 보험 가입하셨다고요? 네네. 어디 보험사죠? 한국 가세요. 한국이요? 아 왜냐면 그 저희 어머니도 그 다주제 렌즈 1,000만 원 받은 거 혹시 영상 보셨나요? 네네 그 다 예. 봤어요. 그렇죠. 그 때마다 다 봤어요. 네. 지금 유튜브로. 아유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일단은 그렇게도 받으셨는데 일단은 훈국 자체가 제가 훈국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훈국 회사가 좀 약간 지금 여력이 좀 딸리고 그리고 보험 청구할 때도 약간 좀 많이 딴지를 걸어요. 일단은 좀 브랜드 있는 회사보다 약간 훈국은 그래도 대형 그런 보험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도 좀 민원 발생률이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실손보험은 모든 보험사가 거의 대부분 2016년 기준으로 그 전에 가입하면 보상이 돼요. 어머니께서 혹시 다주절 렌즈 서비스를 하셨나요? 아니면 할 의향이 뭐 계획이? 지금 하려고 그 하는데 지금 누군데 그걸 검사를 다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한 곳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가 더 넣을 수도 있고 네네. 또 안 넣을 수도 있고 이렇다 그러고 또 한 곳에서는 나는 온다고 그렇게 하고 해가지고 일단은 그 수술하면 돈을 미리 병원처럼 다 주고 나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책임이잖아요. 맞아요. 물론 그 보험금을 받으면은 일단은 이렇게 병원비가 부담이 없겠죠. 나온다고 하면.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그 부분에도 좀 부담이 되시니까 아무래도 미리 알아보고 하시려고 한 거잖아요. 네네. 네. 일단 보험회사 측에서는 노안 수술 단지 그 실손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이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뭐 시력 교정 네 그런 목적으로는 보상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저희 어머님도 보험금을 받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주절 렌즈 삽입술이나 뭐 백내장으로 이런 걸로 그 보상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목적은 어떤 질병의 목적으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 거의 50대, 60대 이상은 거의 백내장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네. 그 어머님께서도 혹시 백내장이 있지 않으세요? 아, 이게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있다? 백내장이요, 백내장. 아, 예, 백내장이 50%. 예, 좀 뿌연 거. 그렇죠. 이 연세가 드시면 백내장은 거의 다 누구나 있는데, 그런 백내장 코드나, 백내장 질병 코드, 그리고 백내장이 아예 없다고 하면 단순히 시력 교정은 보장이 안 돼요. 그런데, 백내장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고, 백내장은 어떻게 보면, 그 앞에 있는 그 하얀색 뿌연 거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걸 제거하고 거기다가 어떤 삽입술을 하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보상이 되는 거죠. 어머님이 그 어디 계시죠? 여기요? 네. 집이요? 네네. 집 잠원동이에요. 잠원동이에요? 네. 일단 좀 이따가 정확하게 네. 가입된 거 사진 혹시 자 약관은 없으실 테고. 약관이 나는 내가 그 부분이 잘 몰라가지고. 그니까 그 깨알 같은 것인데. 네, 근데. 볼 수가 없는데 그 적혀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지금도 그거. 맞아요. 시력 교정. 근데 그거 외에는 다 보장이 되는데. 시력 교정. 근데 그 시력 교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부분인데 백내장은. 그렇죠. 그래서.
질병 코드의 그 백내장이나 질병 코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냥 백내장 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축제 렌즈 삽입술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다축제 렌즈 삽입술이 노안 수술이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그건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안 주려고 할 거예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워낙 좀뭐 그전에 가입했지만 뭐 이런 거 몰랐으면 딴데 회사에 가입했겠죠. 대형 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 나한테 옮기지 않아더라도 옮기지 너무 이상한 애거든요. 보상은 돼요. 보상은 되고요. 나중에 보험금이 안 나오면 그 담당 FC 없으신가요? 담당 설계사 없으세요? 혹시? 설계사. 담당도 생기사가 없어요. 그래요? 뭐 홈쇼핑 보고 가입하셨나요? 아니면은 지인분? 일하는데 보험사가 와가지고 뭐 네네. 해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냥 했는데 막쫙 메일 찾아와서 했는데 네. 뭔지를 모르는데. 일단은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래도 담당 설계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 화재 콜센터 통해서 담당 설계사한테 다시 한번 알아봐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본인이 가입시켰고 그분이 모르겠어요. 그만뒀으면 모르겠는데 그만두지 않았으면. 그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네. 이게 처음에는 안 나온다, 있을 때안 나온다 이러면서 나한테 했거든요. 그래서 내 날짜를 잡으려고 그랬거든요. 왜안 나와요? 확실히 제가 한다 물어보려고 이제 갔는데 현대해상인가 뭐 어디서 판례가 이런 부분이 나왔다고 그 부분을 보고 네네. 지금 내보고 그거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해상에서 뭐 어떤 판례가 나왔나 보더라고요. 언제, 언제요? 그래서 그거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현대해상이라고 내가 들은 것 같기도 하고 판례가 그러더라고요. 나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험금을 안 줘야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그건 좀 불합리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판례가 나왔으면 누군 주고 누군 안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요, 그럼 판례가 나와서도요, 그거는 개개인적이에요. 어머니께서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로 보험회사랑 싸워서 승소하거나 판례가 이긴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보험회사는 안 줘요. 따로 또그 법적으로 저희가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 백내장하고 이런 거는 전부 저 노인으로 이제 노안으로 오는 게 많은데 이 노안 부분을 맞아요. 뺀다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제가 거죠. 가입 못하는 연도를 본 사람한테. 게 2016년 이후에는 급여 부분만 나와요. 근데 그 전에는 급여 플러스 비급여가 다 나오거든요. 물론 당일 입원을 하셔야 돼요. 6시간 있으면 당일 입원을 해주거든요. 그거는 다 해라, 다 그거는 해주면 뭐 병원에서 다 그렇게. 알아서 해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그 해당 약관을 저한테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담당 FC한테 콜센터 통해서 내가 담당자 누구냐고 해가지고 통화를 해보신 후에 그 다음에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하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돼요. 되는데 보험회사 처음에 안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받은 사례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백내장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고 회복이 안 되니까 다축적 렌즈 삽입술 혹은 노안수술을 해야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님 그 사례를 많은 분들이 보장을 못 받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사례를 올려드렸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화가 줘서 보험금을 많이 받았어요. 이해하셨죠? 말이에요. 그 부분이 네. 명확하지가 보상이 못해갖고 가능해요. 제가 서울에 병원 측에서는 조그만 걸로 병원 측에서 내가 상의를 해, 보험사한테 더 얘기해 볼까 이러니까 네네. 그게 자꾸 전화를 하시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아서 아니에요. 그거는 해주는데 그렇다고. 상관없고요. 그건 소비자의 권리예요. 그리고 서울에 계시면 솔직히 제가 뭐 안과나 이런 데 저희 어머님도 그렇고 병원 원장님들 많이 알아요. 예전에 제가 몇 번씩 제가 소개도 해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 그걸 떠나서 보험금이 나와요. 네. 이거는 안 나온 건 갑질이에요, 갑질. 네.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왜안 나오는지 이거는 단순히 시력 교정이 아니고 치료 목적의 백내장의 치료 목적으로 인해서 수술한 거기 때문에 보험을 지급해줘라
이런 식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백내장으로 들어가는데 왜 네.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솔직히 뭐 홍국이나 롯데나 이런 상품 좋긴 하는데 잘 추천을 잘 안 해준 게 그런 거예요. 제가 그쪽 회사 비하는 건 아닌데 네. 아, 좀 많이 까다로워요. 딴 데에서 그게 잘못 넣은 것 같아 암튼요 치료 받으시고요. 그리고 보험금이 안 나오면 다시 한번 연락주세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보험금을 떠나서 어머님 치료는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예. 아시겠죠? 좀 수술을 해야 되겠네요. 네. 힘내시고요. 뭐 무슨 일 있으면 연락주세요. 제가 뭐 네. 어머니가 조언해드린 거 제가 뭐 돈 드린 것도 아니니까 제가 최대한 도움 드릴게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니, 아닙니다. 너무 예. 똑똑하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아니에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이게 통화한 대로 지금, 흥국화재뿐만 아니고, 아예 에치사라고 해야죠. 이제 통화 끝났으니까. 에치사랑 뭐 엘사, 뭐 이런 데뿐만 아니고 많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왜냐면, 다초제 렌즈 삽입술이나 노안, 이런 수술은 적어도 300에서 500, 부르는 게 가격이거든요. 근데 안 주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님도 받았다시피, 잘 그냥 주면 몰라요. 근데, 싸워가지고 막 법정까지 가고 이러면서 보험금을 받으면 솔직히 진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하면 좋지만 사전에 알아보시면 보험회사는 무조건 안 준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 뭐 보험금 안 준다고 해서 뭐 불편한데도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은 진행하시고 최대한 보험금 받을 수 있도록 제가 제 고객이 아니다 할지라도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하우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받았다. 제가 꿀팁에 대해서 제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